지난 2020년 이후 뉴욕시 전철에서의 살인사건이 25년 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전철 내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철 안에서 여성 두 명을 폭행한 그린 고블린 용의자들 중 한 명이 자수했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부과가 시행되면 뉴욕시의 상징인 옐로캡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 이용자도 가족 단위로 건강보험료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바마케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TK10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뉴욕시 전철에서의 살인사건이 25년 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전철 내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경 범죄통계 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뉴욕시 전철 내에서 살인사건이 단 한 번도 3건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 첫 해에는 살인사건이 6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월 초까지 살인사건이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020년에는 흉기 난동 사건이 21건 발생했으며 이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흉기 사건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살인사건이 3건, 흉기 피습 사건이 6건 발생하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0월 2일까지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가 1,7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시설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철 안에서 여성 두 명을 폭행한 그린 고블린 용의자들 중 한 명이 자수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2시경 뉴욕시 지하철 타임스퀘어역에서 그린 고블린 강도단이 10대 승객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강도 행각을 벌인 그린 고블린 무리들 중 한 명인 26살 마리아 미스프가 10일 변호사와 함께 자수했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NYPD는 현재까지 용의자 4명을 확인했으며 마리아 미스프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34살 에밀리 소토, 26살 시안테 올스턴, 다리아나 페게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함께 뉴욕시 주택공사의 퀸즈보로 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마리아 미스프는 2001년 납치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수색할 때까지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부과가 시행되면 뉴욕시의 상징인 옐로캡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면 옐로캡 및 우버 등 수요가 최대 1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준 하루 평균 약 32만 7천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한 달 평균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옐로캡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피크 시간에 무조건 19달러를 부과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을 두려워해서 택시를 외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택시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6개 요금 징수안을 마련, 어떤 안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택시에 하루에 한 번 23달러를 부과하는 안이 가장 저렴한 안이지만 이 또한 옐로캡 기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맨해튼 교통 혼잡료 부과는 택시를 비롯한 전체 통행 차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MTA 재정 적자는 해소하겠지만 뉴요커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 이용자도 가족 단위로 건강보험료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바마케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기존 오바마케어 내 가족결함 조항을 개정,
정부 보조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개인보험료가 가구 전체 소득의 10%를 넘을 때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직장보험 가입자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보험금이 10%를 넘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인 평균 연간 보험료는 $7,700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약 3배에 달하는 $22,000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전체 소득의 10%를 넘으면 직장의료보험 대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족 전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개정, 2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국 가요 K-POP을 주제로 한 뮤지컬 K-POP이 오는 13일부터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립니다. 뮤지컬 K-POP은 11일 주요 언론들을 초청해 언론 시사회를 개최하고 하이라이트 퍼포먼스들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룹 FX 출신의 가수 루나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K-POP은 가상의 한국 기획사가 만든 여성 아이돌 그룹, 보이밴드, 그리고 유명 솔로 여가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인잇의 극작가 제이슨 김은 이날 언론 시사회에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자신을 위로해주고 생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K-POP이었다며 K-POP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So to me, the show is a love letter to the genre of music that helped me survive in this country. And a love letter to all of the kids out there now who are probably going through what I went through. And finally, this show is a love letter to my API community. 이번 뮤지컬의 작사와 작곡을 맡은 헬렌 박 작곡가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음악을 세계적인 무대인 브로드웨이에서 선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한도 있고 역사가 깊은 저에게 한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K-POP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또 기쁨이 있잖아요. 서로 그런 걸 공유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저도 이해하고 관객분들을 관객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뭔가 그런 커넥션이 생기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뮤지컬 K-POP은 오는 13일부터 브로드웨이 서클 인더 스퀘어 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시작하고 11월 20일 공식 개막합니다. 미국 내 유방암 발병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유방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지난 1989년에서 2020년 사이에 43% 감소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전체 사망률은 줄었지만 불행히도 유방암의 인종 격차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흑인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무려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유방암 관련 인종 격차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 중 유방암은 폐암과 대장암에 이어 신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 주택 부족에 따른 렌트비 인상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어제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닷컴이 집계한 진로우 렌탈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뉴욕시의 평균 렌트비는 1년 전보다 무려 19% 상승했고 6개월 전보다 1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년 전보다 12%, 6개월 전보다 6% 오른 것으로 약 2배 가까이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또 보로별 평균 렌트비는 맨해튼이 $3,998로 1년 전보다 20.4% 올랐으며 브루클린이 $3,320로 1년 전보다 19.2%, 퀸즈가 $2,645로 13.8%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브롱스는 $2,100로 7.6%,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2,041로 6.2% 등 다른 보로 상승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시 150개 우편번호 지역 중 3분의 1은 렌트비가 30% 이상 치솟았고 92%에 해당하는 138개 지역은 렌트비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신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으며 렌트비 상승이 뉴욕시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시 전체 경제 회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사무용 빌딩 점유율이 불과 한 달 만에 12%나 급상승하는 등 사무실 복귀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지난 8월 말 34.5%에 불과했던 뉴욕시 사무용 빌딩 점유율이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46.1%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의 사무용 빌딩 점유율은 필라델피아, 보스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을 앞지른 것이지만 텍사스의 휴스턴과 달라스, 오스틴보다는 낮았습니다. 또 뉴욕시의 실업률은 6.6%로 비교적 높았지만 고용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의 97%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수개월 내에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어제 CNN에 출연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커비 전략소통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의 석유 감산 결정에 실망했으며 연방의회와 공조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석유 감산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설정 등 경고를 보냈지만 감산 정책을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백악관 관리들은 사우디의 무하마드 왕세자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제니 젤런 재무장관은 사우디 재무장관과 통화했음에도 감산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 메시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어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에 밀려 이사국 연임에 실패하는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어제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에서 다섯 번째에 그쳤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8개 나라가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 4개국이 선출되었지만 한국은 5위로 낙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이 145표, 키르기스탄 126표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인권위원회 이사국을 연임했지만 이번에는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낙선함에 따라 유엔 대표부 등이 패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사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이 백악관을 지키는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과 인접한 니코폴, 밤새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집니다. 여러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고 폭발음이 들리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주변에선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33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넘게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방공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미국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 2기를 두 달 안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부터 미국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나삼스는 미사일과 항공기, 군사용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 160km 이상의 중거리 방어 체계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무기 지원이 전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던 러시아 당국은 폭발 용의자로 우크라이나인 등 모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이 지난 1999년 볼티모어에서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여 년간 공격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흑인 남성에 대해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이 오는 14일 마감되며 구제자 투표 신청은 선거일 15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 의원이 불법 주차 차량 신고 주민에게 주차 위반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44억 달러를 투자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부지가 중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남서쪽 40마일의 파이에트 카운티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식품업체 대상이 어제부터 4주 동안 맨해튼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30초 분량의 김치 영상을 6,720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부터 한국과 미국 등 68개 국가의 무이자 일본 입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1분기에 한국에서 독도, 백령도 등 남한 전역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어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두 종류의 가상화폐 취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